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 뉴스. 오늘 정치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로경 정치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다들 보셨을 텐데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득표율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좀 상당히 치열했던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죠. 네. 네, 득표율을 보면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상당히 네, 좀 예.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데요. 네. 우선 한동훈 후보가 전체 62.84%, 굉장히 네. 높은 압도적인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분에서 보면 당원 선거인단과 여론조사가 있는데 당원 선거인단은 62.6%,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63.4%, 비슷하죠. 네. 이게 사실 이 저희가 한 5일 전에 뉴시스가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기 그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66.4% 네,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득표율에서 좀 봐야 될 게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투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당원 84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건데 거기에서도 62%의 득표를 얻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또 63%를 얻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투표가 비슷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심과 민심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거든요. 이게 원래 2위 3위를 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여론조사와 당원들 투표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의 표심은 여론조사와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당원들, 특히 선거인단들은 스스로 정당에 가입을 해서 당비를 내고 네. 이 정당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민심과 당심이 뭐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한동훈을 대표로 뽑는 이 민심과 당심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결선 투표까지 가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네. 한동훈 후보의 1차 투표에서 이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예, 이거는 뭐 말하자면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뭐 끝까지 유지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표가 나왔냐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당원들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 이거를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네. 즉 변화가 필요하다. 당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좀 민심에 더 다가가는 그런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들이 표출한 겁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중요하고 또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어떤 그런 민심과는 좀 약간 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들이 이 표심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나경원 원희룡 의원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없다. 네. 이 당정일체가 돼야 되는데 당정일체가 되겠느냐.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사안이 많은데 네. 그것 때문에 당정이 갈등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압도적인 표로 힘을 실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표심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표심을 명확히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의 이 득표율은 지난 당대표 선거와도 비교해보면 굉장히 네. 압도적인 득표율인데요.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될 때는 그때는 52.9%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더 많이 나왔고요. 더 많이 나왔고요. 또 그 전에 20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그때는 43.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실었다는 건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게 당원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당을 좀 변화시켜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라 이런 표심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얻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뭐 90% 이상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네네. 때문에 차기 대표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상대를 해서 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간 보여왔던 대야 전투력 이런 것들 이재명과 맞서서 여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표심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귀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심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그 강한 리더십 이런 그렇죠. 네 명 중에 한동훈 대표를 가장 요구했다. 크게 보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약간 민심에서 약간 좀 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거를 이걸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그 민심, 그 당심 당원들이 민심과 동일한 표심을 보여주면서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아무래도 관심은 또 아무래도 용산과의 어떤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인데 뭐 한동훈 후보도 이제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 대통령 자주 찾아뵙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당선 직후 뭐 유통계 윤 대통령에게 전화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자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제 하루만 즐겁고 앞으로는 계속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 어깨에는 지금 그 많은 난제가 그렇습니다. 직접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울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제일 1번 순위로 1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윤석열 대표의 성공도 당연히 중요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차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진로를 생각할 때도 윤석열 대표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두 사람 다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역대 과거 정부를 봐도 현직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년 남았거든요. 네.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탄핵된 결정적 이유가 야당 때문이 아니라 당시 여당이 분열해서 대통령 탄핵이 되고 정권을 넘겨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고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차별화도 필요한 이런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 한동훈 대표가 어제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게 당정관계도 강조했지만 국민 민심에 더 가깝게 더 반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면서 당정 관계에도 적절하게 큰 파열음이 안 나면서 유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윤석열 대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우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약간의 차별화, 국민의힘이 좀 변하네라는 쇄신을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관계를 뭐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오늘 당장 저녁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게 오늘 만찬이 만찬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독대를 하는 건 아니고 새 지도부와 낙선자들도 같이 불렀습니다. 네네. 원희룡, 나경원 후보, 네네. 그다음에 황운여 비상대책위원장, 전 현직 당직 지도부를 다 불러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오늘은 이제 화합하고 당청 일체를 아마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 노력들을 하는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보다 근본적인 거는 과연 이제 그건 하나의 어떤 세리머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양쪽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게 한동훈 대표한테는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할 그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당내 화합 통합이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었고 뭐 심지어 뭐 당, 전당대회 끝나면 혹시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갈등 상황 그것도 뭐 당정 관계랑도 약간 이 맥락이 닿지만 특히 친윤 그룹과의 그거를 보는 어떤 첫 번째 시금석이라 그럴까 그런 이제 아무래도 당내 인성이 되겠죠. 네네. 핵심 인사들 어떻게 좀 누가 중용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그 뭐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인선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아 이게 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당을 운영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선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화합을 하려는 차원에서 뭐 이른바 친한계 인사만이 아닌 다른 인사들도 좀 쓰려고 할 텐데 탕평 인사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또 아마 한계 있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당 주도를 해서 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손발이 맞는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선 당장 최고위원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 다섯 명이 있거든요. 최고위원 다섯 명의 구성을 보면 한 대표로서는 득표율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바탕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보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5명 중에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하겠다고 출발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투표를 가장 많이 했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진종호, 이 두 사람은 확실한 한동훈 편이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김재원 최고, 인요한 최고, 김민전 최고인데 이 세 분 중에 김재원 최고하고 인요한 최고는 아무래도 친윤 색채가 강하고 김민전 최고는 약간 개파색이 어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김옥군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일종의 찌라시인데요. 찌라시라는 건 뭐 어디 근거가 없이 나돌아다니는 그런 뭐 페이퍼 같은 건데 김옥균이 갑신정변 일으키고 난 다음에 겨우 3일 만에 3일 차나 있었잖아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한동훈이 대표 되더라도 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자동적으로 비상대책이 제대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겠다.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진종호 두 사람이 친한계가 최고위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앞으로 남은 인사가 뭐 여의도연구원장, 뭐 사무총장, 사무총장 등등 비서실장, 대변인단 등등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친한계 인사들만 써서는 당 통합에 효과를 내기 좀 어렵겠죠. 좀 그걸 적절하게 아마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모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